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시고 아주 특별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양쪽에 한번 쭉 봐주세요. 우리 자.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일단.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이성민 원장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시고, 우리 두 약사님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모였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 소개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 이성민 선생님부터. 좀 간단하게 못하는데. 얘기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편집할 테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성민이고요. 슬기로운 건강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저도 작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도환 선생님은 뭐 최근에 또 모임 때문에 자주 뵙고 있지만 네. 원래 저한테는 좀 특별한 분이고요. 그 가정의학과 의사로서도 저한테는 뭐 하늘같은 선배님이시고 과거에 기능의학이라는 거를 거의 1세대 네, 1세대라고 말씀드리죠. 네, 1세대, 1세대. 네, 1세대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대가는 아니고 1세대라고만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이동환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배우면서 저도 공부를 시작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동환 선생님을 보면 네. 다 두 분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우리가 제가 이거 얘기 꼭 하고 싶은데 그 해야 돼요, 해야 돼. 그 중요해요. 자, 일단 외모 되죠. 네. 아, 왜 그러세요? 심지어 동안이시죠. 아, 거기다가 맞아요. 학술적으로도 저희를 또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딱 봐서는 공부를 하실 분 같이는 외모가 안 생기셨는데 그거 있죠. 그 다음에 뭐 학벌, 학력 좋으시죠? 본인 소개하라 그러니까. 아, 저요? 제 얘기만 자꾸 하시고. 저는 가정학과 의사고 슬기로운 건강생활 하고 있고 청담동에서 힙스 청담위원이라고 좀 어려운 병원을 정말 좋은 병원 운영하고 있어요. 네.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우. 그 다음에 우리 이틀 약사님. 아, 네. 워낙 또 잘 길게 해주셔서 저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리틀약사TV를 운영하고 있는 리틀약사 이성근입니다. 저희 네이버 블로그도 리틀약사의 영양치료 이야기를 2014년부터 해왔고요. 네, 저희 채널도 많이 또 구독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리틀약사님. 그럼 우리 약들약의 고약사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약사가 들려주는 약이야기라는 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이동환 원장님과는 그 끼니웨라한테 이렇게 댓글을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좀 인연이 닿고 네. 그 뒤로 이제 교류를 하면서 많이 배움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항상 감사드리고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아, 별 말씀을요. 네. 저만 감사하다고 얘기 안 했네. 나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번 네. 하시죠. 아닙니다. 낯설어 없었던데. 아, 예. 네. 그래서 이동환 TV에 제가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앞으로 이런 교류를 많이 하면서 좋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고 싶고 이렇게 저희 네 명 조합 너무 좀 뭐랄까 드림팀 같은 조합이고 황홀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황홀한 황홀한 그 표현이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황홀한 정말 그 나올 수 없는 멋진 와. 조합이기 때문에 더 이 만남을 더 유지해서 쭉 끌어가고 싶습니다. 이동환 원장님 몫이죠 그거. 아, 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사실 세 분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제 칭찬을 해주셨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닥터지안 TV라고 하는 걸 또 운영하고 있고요. 의사, 약사 또 한의사 분과 함께 6명에서 닥터지안 TV라는 거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정말 전문가로서 또 영양의 전문가 또 기능의학의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한테 좀 좋은 정보를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와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는 오늘 제가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다 건강 유튜브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들이세요. 근데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선택한 최고의 뷰를 찍은 동영상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떤 동영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이선민 원장님. 영향력이 제일 적은 제가 하는 것이 일단 기대감을 뒤쪽으로 밀면서 네.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 다음 전에 아, 네. 그렇게 할까요? 아, 네. 네, 저 순서는 정해졌고요. 아니, 네. 자. 저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오래되진 않으셨죠? 네. 한 5개월 정도 되나요? 아, 근데 초반에 굉장히 고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네. 구독자가 60명, 뭐 65명 하루에 한 10명씩 늘어갈 때 네. 새벽에 눈을 부비면서 스마트폰 그 처음에 아시죠? 다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네. 뭐 구독자 네. 몇 분 오셨나 확인하잖아요. 맞아요. 딱 봤는데 갑자기? 아니 분명히 60명이었는데 어제 오늘은 예상 수치는 63명이나 65명인데 네. 막 부비는데 160몇 명이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네네네네. 이게 뭐지? 너무 당황을 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막 뒤지다 보니까 그중 영상 하나가 조회수가 만 뷰를 넘어가기 시작했더라고요. 와. 그래서
정말 그날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막 무슨 몸 아려운 강아지처럼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기분 좋게. 그 영상은 저는 뭐냐 비타민 C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서 최고의 조회수가 바로 그 영상인 거죠? 최고 정도가 아니고 나머지 거는 뭐 거의 안 보시고요. 그 영상만 보시고. 정말 궁금하네요. 비타민 C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상도 짧았고 사실은 여러 편을 같이 찍는 과정에서 아 비타민 C 이야기를 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한번 올려봐야겠다고 해서 비타민 C 뭐 먹는 방법, 용량, 뭐 어떤 이런 선택 네.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을 짧게 올려드렸는데 그 당시 이제 비타민 C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좀 많이들 봐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 나온 김에 네.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네. 한번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을 담으셨었는지 짧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비타민 C 제가 네. 뭐 한국 영양의학회에서도 뭐 부끄럽지만 부회장도 하고 있고 네. 또 선생님과 함께 학회도 하고 있고 네. 하니까 네. 좀 비타민 C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겠다. 단지 비타민 C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그렇죠.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비타민 C를 뭐 메가도스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저도 뭐 당연히 제 영양의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도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있지만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좀 너무 고용량을 드시는 거는 비효율이 아니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적은 용량을 자주 드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뭐 그런 영상이고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도 뭐 많이 먹는 게 좋다, 적게 먹는 게 좋다라는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서로 뭐 약간 좀 싸우기도 하시고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일반적으로 비타민 C에 관심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얘기한 용량도 메가도스예요, 사실은. 얼마나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저는 보통 한 500 정도에서 1000. 그 정도면 적합하다.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4시간 정도의 워시아웃이 되니까 하루에 우리가 뭐 4시간마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6번은 힘들죠. 하루에 3번, 그 다음에 몸살이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 4번, 5번 정도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타 채널에서는 뭐 이제 뭐 2000ml, 3000ml를 먹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셔서 근데 오히려 이런 그 교류들이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볼 수 있는 좋은 또 계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감사한 영상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그냥 이선민 비타민C 치면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럼요. 그것도 좋고요. 슬기로운 건강생활로 들어오셔서 비타민C. 다른 걸 막 보시다가 그게 있지 않을까. 네. 죄송합니다. 정말 좋네요. 그런 그 영상이 최고의 영상이었군요. 네. 그다음에 정말 우리 이틀작사님의 그 네네. 채널에서는 1등 영상이 뭐였는지 정말 궁금해요. 저는 사실 되게 네. 의외였고요. 사실 영상이 별로 뜬 게 없어가지고. 많이 뜨셨잖아요. 아니에요. 네. 제가 정말 뜬 게 없었는데 최근에 이 음식 밥상에 올리지 마세요 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한 건데요. 이 음식 밥상에 올리지 마세요? 네. 어우, 재밌네요. 사실 그냥 사실 기대가 없었는지 이상하게 떴어요. 근데 기대 없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센데 제목. 아 이게 네. 이제 다섯 가지 음식을 골랐는데요. 네. 네. 첫 번째는 이제 참치회나 연어회 같은 거. 네, 이제 중금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나 많이 먹는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물성 기름을 이제 열을 가해서 먹는 경우를 좀 주의해라. 맞아, 그거 중요해요. 뭐 들기름 뭐 이런 것도 이제 산패가 되는데, 그거 얘기했고요. 네네. 세 번째로는 이제 드레싱인데 드레싱 중에 마요네즈가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피해서 발사믹 식초나 이런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식초를 좀 넣은 거. 요거 드셔라. 또 네 번째로는 이제 주스. 과일 주스. 네. 당이 많아서. 네. 특히 집에서 해 먹는 거 말고요. 실제 나가서 사 먹는 거. 굉장히 많은 설탕도 들어갈 수 있고 액상과당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액상과당 들어간 이제 과일 주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먹지 말라고 했던 거 있습니다. 뭐죠?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죠. 소생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뭘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는 먹지 말라고 했던 건 뭐였지? 다섯 번째는 이게 내가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생각을 안 났나 봐요. 마가린. 마가린. 네. 이게 트레시방 때문에 하는데 요즘에 트레시방 빵이래요. 빵이에요. 네. 제가 제 영상에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요즘에 트레시방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수소화해가지고 어쨌든 인공적인 그렇죠. 또 거니까 그런 것들은 또 안 드시게 좋다 했는데 또 욕을 좀 먹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영상이 네네. 밥상에 이것은 올리지 마세요. 네네. 몇 뷰 찍으셨어요? 요즘에? 지금 한 50만 뷰 되나? 오. 그래서 50만 별로 뜬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훌륭하죠. 그래도 보통 뜬 영상들 대부분 보시면 100만 뷰 넘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박수 한번 드릴게요. 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말 사실은 우리 약사 1등 유튜버시잖아요. 예, 우리 고약사님. 고약사님의 영상은 아마 100만 뷰 넘는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200만 뷰 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중에 당연히 넘었죠. 근데 1등은 도대체 뭔가요? 제가, 작년 초에. 네. 간독성 영양제 영상을 올려서 그 현재 네. 300만 뷰고요. 오, 현재? 네, 와. 그거를 더 쉽게 편집을 해서 좀 짧게 만든 게 400만 뷰를 찍었어요. 와, 그럼 그게 더 많네요. 예, 예. 예. 근데 그게, 그거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네. 구독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영양제는 의약품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간 대사 뭐 효소, 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논문을 막 서칭을 하는데 네. 이게 걸리더라고요. 간은 그래도 이게 체계적으로 좀 분석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에비던스가 충분하냐, 뭐 애매하냐, 뭐 없냐 이걸 등급을 매겨놔가지고 싹 분류해 놓은 되게 고급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분석해서 이것들은 간독성이 이런 케이스가 있다 이런 걸 풀어나가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아, 네. 저도 그 영상 보긴 봤는데. 아, 예. 네.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은 그 니즈가 확실했고 네. 그리고 어디에도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람들이 와. 많이 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좀 요약하니까 더 이제 보기 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좀 썸네일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보시고 많이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 아. 누르신 것 같아요. 아. 와, 일단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아, 대단합니다. 네, 이제 아 저요. 네네. 저는 지금 현재 오늘 보니까 210만 뷰 찍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사실 작년 연말에 올린 영상인데요. 네네. 사실 그거는 제가 아무 뭐 열심히 자료는 준비는 못했고 그냥 네네. 제가 술을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연히 자료 보다 보니까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어떤 병에 잘 걸린다라는 정보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해 갖고 올렸는데 그게 또 그냥 갑자기 메가히트를 쳤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영상 내용은 이거죠. 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한국인 중에 약 40%가 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 독성 물질,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병이 잘 걸리냐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6배가 높아지고 식도암에 걸릴 확률이 6배에서 10배까지 높아진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영상이에요. 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댓글이 네. 저도 얼굴 빨개진다는 분들이 너무 네. 많이 공감해 주셔가지고 그 글을 보면서 저도 많이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명의 이 조합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일단은 다 유튜브를 한다는 거. 아하, 네. 네. 그 다음에 또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닥터지안 TV에서 함께 만나서 같이 또 많은 정보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 각각의 채널, 우리 악들야, 네. 또 리클 네. 약사님, 그 다음에 또 슬기로운 건강상. 그 다음에 힙스 청담이요. 힙스 청담.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질질 잘해주시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좀 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앞으로도 또 우리 닥터지안 TV도 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활력 있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